자, 4번 보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거죠. 다음 중 발화점이 가장 낮은 물질은 이렇게 모았습니다. 자, 발화점. 가장 낮은 거예요. 자, 발화점은 뭐예요? 점원이 없어도 연소를 지속을 하는 거죠. 연소가 계속되는 그런 온도를 발화점이라 한다. 그래서 휘발유 같은 경우는 몇 도시죠? 300도시죠? 그 다음에 이황화탄소는 발화점이 100도시. 그렇죠? 정리는 몇 도시입니까? 자, 260도. 그 다음에 황리는 34도시가 되죠. 그래서 황리는 제3류 우연물로서 요거는 뭐예요? 자연 발화성 물질입니다. 그렇죠? 자, 자연 발성 물질이다 보니까 우리 이제 저장할 때, 자, 어디에 저장한다? 물 속에 저장한다. 그래서 황린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자주 출제가 되는 그 내용들이잖아요. 그 답은 이제 4번이 되겠죠? 그럼 요 순서로 다 나열하면 황린, 그 다음에 이황화탄소, 정린, 휘발유. 자, 이런 순서로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황화탄소 같은 경우는 이제 CS2인데, 어떤 것도 잘 나옵니까? 이황화탄소. 바로 인화점도 잘 나오죠. 인화점. 자, 인화점은, 뭐에? 마이너스 30도가 되는 거죠. 자, 그쵸? 특수인화물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 이황화탄소도 마찬가지로 물 속에 저장을 한다. 그쵸? 그런 것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볼게요. 질식 소화 시 공기 중에, 산소 농도는 일반적으로 약몇 볼륨 퍼센트, 이제 최적 퍼센트가 되죠? 최적 퍼센트 이하가 되느냐. 질식할 때는 보통 몇 퍼센트? 바로 15% 이하 이렇게 되죠. 이것도 어렵진 않죠. 바로 나오는 겁니다. 6번. 화재하 중에 단위로 오른 것은 뭐냐? 이렇게 말하세요. 화재하 중. 자, 화재하 중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죠. 자, 단위가 킬로그램 퍼 제곱 미터다. 요게 이제 기본식이잖아요. 자, 그랬을 때요 H0가 바로 뭐예요? 자, 목재. 자, 단위 발열량으로서. 자, 요놈의 크기는 얼마 집어넣는다? 4500을 집어넣죠? 4500. 그 다음에 A는, 자, 화재실의 바닥면적입니다. 화재실의 바닥면적. 그렇죠? 화재실 바닥 면적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요거 단위는 이제 뭐예요? 자, 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GT는 가연물의 중량. 그러니까 요거 단위가 이제 킬로그램 되고. 그 다음에 HT는 뭐예요? 자, 가연물의 발열량이죠. 자, 요거 단위는 킬로칼리퍼 킬로그램, 이런 단위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단위는 똑같죠? 이것도 단위는 킬로칼로리퍼 킬로그램이다. 그러니까 얘랑 주고 다 주어지면 남는 게 뭐예요? 자, 여기는 킬로그램과 여기는 제곱미터만 남으니까 이게 화재하 중에 단위죠. 자, 상당히 많이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계산 문제도 나올 수 있죠. 이거는 계산 문제로도. 자, 공식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죠. 자, 요건 이제 틀리신 분 없을 겁니다. 자, 7번. 제1종 분말 소약제 주성분을 오른 것은 물었는데, 1종. 자, 그 분말 소약제 종류는 1종부터 4종까지 있잖아요. 이것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쵸? 자, 1종은 이제 주성분이 뭐예요? 주성분. 자, NaHCO3. 그래서 탄산수소 나트륨이죠. 1종. 그 다음에 2종은 KHCO3. 탄산수소 칼륨이고요. 3종은. 자, 그래서 3종은 이렇게 표현되죠? 그래서 NH4, H2, PO4. 자, 인산, 암모늄. 자, 또는 제1인산염, 뭐,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만은, 보통 그냥 인산암모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종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자, KHCO3에다가 NH2에, 자, 2에 CO로 표현되는, 그렇죠? 요거는 뭐예요? 요소죠, 요소. 자, 요거는 뭡니까? 아, 탄산, 수소, 칼륨. 그렇죠? 이렇게. 자, 요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중탄산 나트륨.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중탄산 칼륨.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성분이 되는 거고요. 주성분. 그러니까 여기서 1종이니까 나네. 1종은 나. 그러니까 이렇게 나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1종은 나. 자, 2종은 개, 그, 뭐, 기. 이렇게. 그죠? 2종은 K가 되는 거예요. 2K. 그 다음에 3종은 뭐예요? 자, 3종은 요게 덩어리가 이렇게 3개가 있다. 그죠? 4, 2, 4. 이렇게 되는 거죠? 4, 2, 4. 그러니까 덩어리가 3개 있는 거. 숫자 붙은 덩어리가 3개 있는 거. 이렇게 하면 이제 답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주성분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분말에 색상이 있습니다. 자, 백색이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는 담자, 자, 담홍여, 그리고 요거는 회색. 자,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담자, 담홍, 회색. 주성분 색상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 소화효과. 자, 소화효과는 이제 대다수가 다 얘는 이제 빛입니다. 그렇죠? 자, 다 빛인데 특이한 게 3종이 뭐예요? ABC죠? 3종 ABC고요. 그 다음에 1종은 이제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다? 자, 바로 F급이다. F급. 저 F급은 뭐냐? 식용유 화재. 그 다음에 요거는요. 1번 화재. 자, B는 뭐예요? 유류화재, C는 전기화재. 요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3종이 요런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 따라서 7번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요런 이제 다양한 정보들을 다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잘 나오는 거예요. 자,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서는 이제 1종이니까 나트륨 되는 거죠. 자, 특히 이제 요 식용유 화재인데, 자, 1종 분말을 식용유에 방사하면 어떤 효과가 있다? 자, 바로 이제 빈우화 반응화때 일으킨다. 자, 빈우화 반응화때 일으켜서 거품에 의해서 질식소화 시켜버리는 거죠. 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분말 같은 경우는 이제 소화 효과가 뭐 있어요? 질식, 그 다음에 냉각, 자, 또 하나 부촉매 또는 억제. 자,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자, 그런 특성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3종 같은 경우는 그거 플러스에다가 자, 어떤 작용까지? 자, 바로 방진 작용과 탄화 탈수 작용까지 가지고 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소화약제인 IG541의 성분이 아닌 것은? 자, 이 IG541 같은 경우는 뭐예요?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죠? 옛날에 청정 소화약제로 불렸던 그 소화약제가 됩니다. IG541. 자, 그럼 이 IG541 같은 경우는 이제 상품명 자체가 이너젠이라고 많이 불리는 거예요. 이너젠. 자, 이너제인데 질소와 아르곤과 자, 이산화탄으로 조합이 되어 있고요. 요게 자, 52에 40에 자, 8% 이렇게 자, 구성이 되어 있다. 그다음 질, 아, 이, 그렇죠? 그 질소, 아르곤, 그다음에 자, 이산화탄소.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갖다고 할 수 있냐면 요거에 분자량을 한번 또 구해보죠. 자, 분자량도 모를 수 있으니까 질소 같은 경우는 N이 14잖아요, 그죠? 원자가 원자량이 14니까 14가 두 개 있는 거고, 자, 이거에 52%가 되죠. 아르곤 같은 경우는 40이죠. 자, 이게 0.4고요. 이산화탄소는 이제 44를 갖다 가지고 있죠. 0.08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다 더한 값은 얼마 나오냐? 34.08이라는 이런 숫자가 자, 나오게 된다. 이것도 꼭 외우셔야 됩니다. IG541의 분자량은 34.08이다. 자, 그 관련 없는 것은 3번 헬륨이죠.